네, 이어지는 글로벌 이슈 체크.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엔 어떤 특정한 주제를 심화 학습하는 일종의 야간 수업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대우의 유영호 선임연구위원 나오실 건데요. 이분은 반도체 중에서 CPU, GPU, 인텔, 엔비디아, 뭐 AMD 이런 기업들의 전문가이십니다. 잠시 후에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많이 궁금했어요. 네, 많이 궁금했어요. 채팅창 보니까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뉴스는 나오는데, 네, 어째래야 되는 건지, 네, 그냥 오르면 사면 되는 건지. 아니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전체 IT에서 어쨌든 이제 프로세서 이쪽 그 비메모리 쪽이 사실 중심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긴 하는데요. 뭐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런 뭐 종목들 관련된 이슈를 오늘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 동네 요즘 어떤 게 이슈인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일단 AMD와 인텔과의 경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AMD가 되게 잘한다. 네, 맞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데 이제 이런 느낌. 맞습니다. 인텔 얘네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 느낌. 네. 엔비디아는 뭐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저기는 그냥 넘사벽인 거야? 뭐 경쟁자 없어? 이제 이런 느낌. 네, 뭐 전체적으로 이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짚어주신 대로 사실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 모든 건 이제 인텔을 지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이제 AMD와 인텔의 경쟁 관계에서 AMD가 지금 경쟁력을 좀 회복을 하면서 점유율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쪽이 프로세서 쪽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인텔의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엔비디아와 인텔의 매출 뭐 비율을 따지시면은 뭐 작년 기준으로 6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인텔이 6배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50% 정도 더 많습니다, 지금. 인텔이 엔비디아가 50%가 더 많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텔 어떻게 해? 약간 지금은 인텔 중심으로 해서 약간 두 업체가 좀 열심히 약간 누르는 느낌이 좀 많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AMD 얘기 간단히 해 드리면요. 네. 네. 이건 조금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첫 시간이니까 좀 이제 좀 쉽게 이제 약간 스토리 형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AMD와 인텔의 관계를 사실 좀 보시려면은 예전엔 AMD가 인텔의 약간 하청 업체 비슷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예전에 286, 386 그런 컴퓨터를 만들 때 인텔이 좀 자기들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캐파 부분을 이제 AMD에 넘겨주면서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주면서 너 이거 만들어서 니들 팔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 비를 받으면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AMD가 보다 보니까 자기들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한 번은 인텔의 점유율을 거의 50%까지 가까이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인텔이 이만큼 팔리면 AMD는 이만큼. 네. 그래서 시장 점유율 50%까지 거의 따라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금 AMD 주가 같이 폭발적인 모습을 한번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AMD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사실 두 번에 되게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뭐 CPU랑 GPU를 합친 APU를 개발을 했었고, 근데 너무 빨리 나왔죠. 시장에서 뭘 개발했다고요? CPU랑 GPU를 하나로 합친. 지금은 되게 이제 좀 많이 사람들한테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CPU랑 GPU는 저희가 지금 따로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합쳐서 내장 그래픽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첫 시간이니까. 네. CPU와 GPU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배우고 가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CPU는 저희가 제일 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컴퓨터의 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어려운 일을 뭐 처리하거나 그런 식을 할 수 있고 GPU는 저희가 먼저 가장 떠올리는 거는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게이밍 카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연산 쪽, 그러니까 컴퓨터를 연산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CPU 같은 경우는 이제 직렬 연산, 그래서 뭐 순서대로 이제 연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U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 연산이라 그래서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약간 CPU는 일을 차근차근 하는 녀석이고, 네 맞습니다. GPU는 이거 전부 다 같이 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 성능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로봇들 이렇게 쭉 있다고 보시면 거의 반복된 일을 하는 로봇들을 저희가 GPU로 표현을 하면은 그 로봇들 전체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CPU랑 GPU가 이제 CPU 쪽이 좀 더 약간 똑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U가 똑똑하다? 네. 비싸기도 비싸요, 그럼? 비싼 거는 사실 GPU가 많이 비쌉니다. GPU가 비싸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 보통 이제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건 약간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GPU가 좀 많이 GPU는 비싸고 많이 찾으면,
CPU도 그 싼 건 아닌데요. 네, GPU가 좀 많이 비쌉니다. 좋은 걸 사시려면은 네.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맞출 때 GPU 가격을 좀 많이 보죠. 그래서 컴퓨터는 그럼 GPU와 CPU가 다 들어가는. 네, 둘 다 들어가다 보통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일단은 거기까지 그럼 배워놓고 네, 또 요 정도 지식으로 이해 안 되면 또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이제 합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GPU 성능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내놨어요. 근데 네. 이제 시장에서는 좀 외면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어쨌든 새로운 반도체 CPU를 만들어보자 해서 차기 모델인 뭐 불도저라는 제품을 AMD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AMD가 네, 둘 다 이제 싹 다 말아먹어갔고요. 점유율을 보시면은 거의 네. 그 밑검들 타듯이 쭉 내려갑니다. 컴퓨터 시장은 소비자가 냉정한가 봐요. 아, 조금 아니다 싶으면 아예 안 사는 모양이군요. 당시 근데 제품들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요. 안 좋았었어요. 예, 불도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사람들한테 정말 뭐 문매를 많이 맞아서 심지어 소송까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조금 좋으면 다 그쪽으로 쏠리고 네, 조금 나쁘면 있어요. 아예 안 네네. 사고. 그래서 불도저 같은 경우는 뭐 광고 같은 게 너무 과대 광고했다 그 이슈도 있어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 그 소송이 끝났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좀 오랫동안 좀 많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었고.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쭉 내려가 보시면 2011년도 때가 거의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2011년, 12년 그때가 거의 AMD의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거의. 점유율 50%까지 가져갔었던 거를 10% 미만 언더로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때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 거군요. 그때보다 사실 좀 더 2015년 정도 되면 좀 더 낮아졌어요. 그래요? 네. 더 낮아졌어요 주가는? 네. 1점 제가 기억하기에 1.5달러 정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죠? 80불 좀 넘어가죠. 아, 2005년에 1.5달러였는데 지금은 80달러다? 네, 저 그 정도 수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AMD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2012년도에는 짐 켈러라는 분을 다시 영입을 해요. 네. 이분은 나중에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저기 초록색 창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결과 많이 짐 켈러요. 켈러? 네. 이분은 약간 그 CPU 쪽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자인하시는 분 중에서는 약간 거의 락스타라고 네.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약간 팝송에서 마이클 잭슨, 아니면 농구에서는 뭐 마이클 조던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송에서는 3%. 네, 맞습니다. 3%가 거의 3%랑 비슷한 유튜브의 3%급의 그런 분이신데 칩 디자인에서 3%군요. 맞습니다. 예. 이분이 업적을 살펴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AMD가 인텔의 점유율을 거의 50%까지 가까이 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 나온 제품이 에슬론 64, 옵테론이라는 그런 이름의 제품을 내놨었는데 그 제품에 이제를 담당했던 그런 디자이너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걸 디자인하시고 AMD를 떠나셨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이직한 회사가 애플이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이 잘 보시면은 지금 뭐 애플 실리콘이라고 해서 뭐 자체적으로 막 개발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모태가 됐었던 아이폰 4에 들어갔던 A4 칩을 디자인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분. 아, 그분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네. 그래서 약간 저희 게임 보시면은 뭐 캐릭터들이 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그 캐릭터만 고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밸런스 패치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캐릭터를 이렇게 너프 시킨다고 해서 좀 능력치를 떨어뜨리고 또 안 좋은 캐릭터는 이제 능력 올리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약간 21세기 이 마이크로 아키텍처에서 약간 그런 역할을 하셨던 현재 같은 분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그분을 다시 2012년도 AMD로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여섯 번째 CEO죠. 크리니자르크를 이제 다시 CEO로 올렸고요. 2014년도에는 리사수 지금 되게 유명하시죠.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유명 총망받는 CEO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은 AMD CEO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12년, 13년, 14년 이 세 번의 그 담당자가 바뀌면서 지금 2020년이 전체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4년에 리사수가 AMD로 올 때는 네. AMD가 바닥이었을 텐데 그때도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AMD가? 어떻게 살아났냐면은 일단 인텔이 도와준 것도 좀 있습니다. 인텔이 일단 지금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장, 특히 이제 CPU나 GPU 같은 이런 프로세서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두 개의 업체가 시장을 양분을 해요. 그래서 CPU, GPU, FPGA 보시더라도 거의 두 개 업체가 이제 시장을 양분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딱 보였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MD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회사가 뭐 거의 반부도라고 할 정도까지 상황이 돼버리니까. 뭐 다른 일도 아니고 제품력이 떨어지는 건 뭐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네, 돈도 없고. 그런 거 딱 보니까 이 인텔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가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 네. 이제 우리가 어쨌든 PC 시장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다른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PC 시장은 AMD가 알아서 죽을 쓰고 있으니 네네. 뭘 만들어도 팔린다. 맞습니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다른 사업 쪽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분이. 인텔이.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FPGA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에서 2위 한 업체, 알테라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뭐 메모리 쪽 들어보시면 알겠는데 D램이랑 NAND 사이에 약간 성격을 갖는 3DX 포인트라는 그런 제품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활용 정점으로 이거는 제가 좀 인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빌아이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알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거 이제 네. 자율주행 쪽 관련돼서 네. 한 업체인데 그 회사까지 인수를 했어요. 인텔이요? 네. 예. 근데 그 와중에 기존에 있던 R&D 인력이라든지 그런 풀들을 굉장히 좀 낮춰버렸었죠. 아.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PC용 상태에서 CPU 만드는 부서가 네네네. 찬밥 신세가 됐다. 맞습니다. 인텔에서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서 그때 당시 AMD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짐 켈러를 기반으로 해서 그 리사수는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와서 서포트를 해주면서요. 예. 2016년도에 이제 새로운 그 CPU의 아키텍처인 젠 아키텍처라는 걸 발표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 플러스 이제 공정은 이제 TSMC의 힘을 빌려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인텔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 전에는 TSMC한테 일감 안 줬었던. 네. 그 전에는 이제 원래 이제 AMD라는 회사는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그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제 3위 정도 하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는 원래 같은 회사였습니다. 이제 AMD가 돈이 없다 보니까 예. 그 회사를 이제 분사시켜서 이제 지분을 팔아버렸는데 그 회사에서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 너희들은 우리랑 일단 안녕이지만 일감은 계속 줄게. 네네네. 예. 그래서 웨이퍼 계약이 계속 지금 맺혀져 있는 상태고 근데 그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가 기술력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TSMC나 삼성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AMD가 원했던 그림은 그 10나노 밑에 있는 공정에 그 공정을 사용하고 싶은데 네. 글로벌 파운드리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글로벌 파운드리 그거를 처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 공정은 우리 못 하겠다. 예, 예, 예. 개발하다 결국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뭐 오케이 그냥 너희들 TSMC 써도 아무 말 안 할게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TSMC한테 네. 좀 더 네, 정밀한 거 만들어 달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AMD의 새로운 아키텍처 그리고 TSMC의 공정 이 두 개를 합치면서 인텔을 이제 누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계약이 계약 때문에 그동안 정밀한 걸 못 만들었었던 거고 꼭 그랬던 건 아닌데 기존에 했던 일단 그런 제품도 디자인을 못했었고요. 네. 그 이번에 이제 마지막 사활을 걸고 만들었던 제품이 그걸 타겟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좋은 거 하나 만들었다. 네네. 그 좋은 거 하나로 지금 계속 이제 점유율을 계속 뺏어오고 있는데 예. 그 아키텍처 자체가 워낙 잘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로드맵이라는 걸 합니다. 로드맵이 뭐냐면은 앞으로 어떤 제품을 몇 년도까지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그런 표거든요. 네. 그걸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해요, 많이. 근데 인텔은 지금 향후 일정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 로드맵이 없어요? 있는데 자꾸 지연되거나 아니 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AMD는 네. 그냥 자신 있게 그냥 계속 정확히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겠군요. 네, 어떤 신뢰를 회복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리사수라는 분이 이제 계속 그 말했던 제품들이 제 시간에 나오고 네. 소비자들한테 이제 충족을 충분히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전체 뭐 서버 그리고 CPU, PC용 CPU 다 합쳐서 점유율이 2분기 기준으로 한 2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지금 상황을 미뤄봤을 때 인텔이 지금 공정 쪽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뭐 새로운 제품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 한 1, 2년 동안은 계속 AMD가 점유율 확대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인텔은 최근에 본인들이 그 7나노 못 만들겠다. 네 맞습니다. 그 이번에 발표하고, 실적 발표할 때 예, 예. 인텔이 항상 이길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10나노는 우리가 좀 늦었지만 7나노는 저희가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시간에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내부로 목표를 지정했던 시간보다 12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다. 그래서 제품은 결론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늦게 출시가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그거는 했습니다. 그거는 설계에서 역시 TSMC가 만들어요? 어떤 걸? 인텔의 7나노. 아닙니다. 그건 인텔은 자기가 아, 자기가 스스로 있습니다. 만들 건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인텔 것 같다? 같은 경우는 예. 그 자기들의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생산까지 다 한꺼번에 설계와 하는. 시공을 같이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도 좀 늦어지고 공정 전환도 지금 늦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AMD는 지금 둘 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태고요. 예. 네. 인텔이 그래서, 특별히 분발하기 전에는 계속 벌어지겠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그때 사람들 이제 얘기를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인텔의 외주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인텔이 외주를 주려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GPU 쪽. 인텔은 사실 GPU는 안 만들었거든요, 여태까지요. 근데 이 GPU를 이제 내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이제 출시를 또 추가적으로 할 텐데 인텔이 그, 네. 예. 그 제품은 이제 TSMC한테 맡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도 사실 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GPU의 네. 시장이 넓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넓어지기보다는 경쟁이 치열해지겠어요. 경쟁은 네. 조금 더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네. 제가 봤을 때는 인텔이 뭐 엔비디아나 AMD를 쉽게 그렇게 누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GPU로. 네네. 이제 막 신생이고 아마 자체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AI 쪽 관련된 부분을 스케어화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만든 GPU를 네네네. 가지고 그런 약간 번들 형태로 판다거나 자기들이 이제 서버 쪽으로 납품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텔 서버 납품할 때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거나 거기에 끼워 넣어서 할 거다. 네. 지금은 어쨌든 엔비디아의 네. GPU를 사서 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뭐 GPU 사용할 때 대부분 다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고요. 네. 최근에 저 AMD 제품도 좀 사용을 하는 편이죠. 그럼 엔비디아도 슬슬 경쟁자들이 생기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AI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그 AI라는 거를 항상 얘기를 할 때 엔비디아 얘기는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네. 뭐 검색을 해보시건 뭘 해보시건 간에 AI 하면 다 엔비디아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저 네. AI로 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네. 그거 대항마로 네.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은 다 엔비디아 거 쓸 거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더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똑같은 GPU를 만들고 있는 AMD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AI를 구축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GPU라는 게 이제 약간 조금 더 과거로 넘어가야 되는데 GPU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래픽 쪽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할 때 네. 그 그래픽을 좀 더 좋게 하거나 그 그래픽을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 사용됐던 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00년 후반에 가서 이 GPU라는 거를 연산 쪽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생각하게 됐어요. 연산이면 원래 CPU가 하던 네, 건데. CPU가 하던 거죠. 예. 이제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제 약간 그 연산 쪽에 한다는 게 있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할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2012년도, 13년도 좀 몇 번 있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은 지금 알파벳이라는 구글의 예전에 사람의 뇌를 좀 모방하려고 그 구글 브레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구글이 사용했던 CPU 개수가 한 1000개 정도 됐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걸 보고 야, 니네 우리 거 쓰면은 저렇게 많이 안 써도 돼. 약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한 GPU 한 30개 정도로 그 인텔이 1000개로 했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CPU보다 월등히 좋다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방식이 다르니까. 네. 그 연산의 속도를 그만큼 빨리 늘릴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GPU라는 게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시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연산하는 것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최적이다. 많이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생태계가 나오게 되냐면은 어쨌든 이 GPU도 저희가 이제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일반 언어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게 CUDA라는 그런 엔비디아가 자체로 만든 게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 약간 브릿지 같은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교육을 시킵니다. 공짜로 가르쳐 주고요. 어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자들한테? 네, 개발자, 기업, 모든 업체한테 이거를 계속 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거의 이제 CUDA 이걸로 대부분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생태계를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이거를 씨앗을 굉장히 오랫동안 뿌려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데이터 센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이게 이 생태계를 전략이 엔비디아는 계속 과거부터 써왔어요. 게임 쪽도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음에 게임사들이 이제 3D 약간 이런 입체를 처음 도입을 했을 때 잘 모르고 돈도 많이 드니까 네. 이제 GPU 하는 업체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AMD는 돈도 없었고 그 ATI죠. 그때는 돈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못해준다고 그랬는데 엔비디아는 우리가 돈도 해주고 사람도 파견해줄게 이러면서 게임 업체랑 계속 돈독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럼 그 게임이 출시됐을 때 이야. 당연히 엔비디아 걸 쓰는 게 훨씬 잘 나오죠. 이 전략을 지금 이제 AI 시장까지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슈퍼마켓에 네. 빙그레에서 네. 냉장고 갖다 주더니 그 안에 다 빙그레 아이스크림만 들어있더라고요. 비슷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봤을 때 지금 단순히 뭐 데이터센터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자율주행 쪽도 그렇고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로봇 시장, 뭐 IoT 이런 다 전체적으로 약간 계속 이렇게 다 뿌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AMD와 네. 인텔은 뭘 먹으려고 들어갑니까? 이미 게임 끝난 것 같은데?
게임 끝났지만 그래도 이게 뭐 계속은 할 수 있잖아요. 노력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어쨌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장점, 뭐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밀어붙여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통합 솔루션을 줄 수는 있어요. 네. 인텔 같은 경우는 CPU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양한 그런 프로세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강의 이제 최근 스토리는 대충은 들은 네네.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대충 알게 된 거죠. 네. 야 그러면 GPU 시장에서도 네. 엔비디아가 제일 앞서고 있지만 인텔과 AMD가 추격하는 상황이라는 거고 네, 맞습니다. CPU 시장에서는 인텔이 선두를 달리다가 AMD한테 뒤집어져서 네. 이거는 당분간 AMD 독주일 것 같다. 네, AMD가 이제 점유율 계속 뺏어가는 그런 그림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는 GPU도 갖고 있죠. 네, 맞습니다. GPU를 갖고 있는데 AMD는 그 GPU가 아직까지 엔비디아한테는 조금 좀 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AMD 그 탐방 갔을 때 AMD 쪽에서도 했던 말들 중에 하나 재밌었던 게 제가 그때 한번 넌지시 물어봤어요. 야, 엔텔이 내년에 GPU 만든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영어로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아... 네. 그랬는데요. 근데 그때 네. AMD 쪽에서 말했던 말이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사실 엔비디아로 잡는 게 더 먼저이기 때문에 이쪽은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GPU 시장에서 인텔하고는 네. 우리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는 건 이제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만큼 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품력만 따라오면 다시 그 말씀하셨던 그 인공지능 개발 프로세스에 네. 들어있는 커뮤니티를 장악할 수 있어요?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따르게 또 할 수 있는 게 OpenCL 쪽으로 이제 이거를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좀 많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시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네. 뭐 투자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네. 셋 중에 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장악력 네. AMD의 제품 개발력 네. 인텔의 가성비 네. 주가 싸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다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뭘 할까요, 우리는? 저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예.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어제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약간 흐지부지 하잖아요. 네. 뭐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 좋았는데, 아, 얘가 왜 실적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안 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약간 뭐 좀 차익 실현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쨌든 매크로 상황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태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고 왔었던 거는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반기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의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디서 이제 따올 수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인텔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망을 줬는데 얘네들의 이제 전망치를 이제 좀 조합을 해보면은 3분기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한 6% 정도 데이터 센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센터 맞습니다. 예. 4분기는 마이너스 한 16% 정도 빠지는 거를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등등 하는 그런 네, 데이터센터죠. 네, 예. 그 데이터센터 내에서는 크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 이쪽이 거의 4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통신 쪽 관련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기업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는 클라우드 업체들의 재고 소진도 있지만 이 엔터프라이즈 쪽. 기업들이 코로나 이슈 이후에 과연 경제활동 다시 돌아왔을 때 IT 스펜딩,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겠냐 투자에 돈을 많이 쓰겠냐는 거죠. 어렵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반기에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산 투자할 타이밍 아닐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역성장을 2분기 연속으로 하잖아요. 그럼 엔비디아도 똑같이 역성장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제품이 주로 데이터 센터로 나갑니까? GPU가? 아닙니다. 거기도 이제 똑같이 비슷한 걸로 나눕니다. 엔비디아도 똑같이 데이터 센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 거기로도 나가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들. 거기도 나가고요. 일반 기업이라면 뭐 PC 네. 만드는 게임. 게임 만드는 업체도 있고요. 저희가 많은 일반 기업들이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 가져가는 것도 있고요. 네. R&D 센터 쪽에서도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업들이 그냥 자기들 투자할 때 사용하는. 엔비디아의 칩은 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용으로도 팔리고 네. 그냥 기업들이 사가기도 하고 네. 기업들이 사가서는 컴퓨터 조립하는 데 씁니까? 약간 연구 개발할 때 사용되는 그런 컴퓨터 슈퍼컴퓨터 같은 그런 컴퓨터도 정도로? 하고요. 예. 인텔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 이게 칩이 PC용이 아니라 서버용 칩이라도 그 칩을 가져가서 뭐 고성능 컴퓨터라든지 예. 그런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질문 드리는 이유는 네.
어떤 시장이 좋아야 엔비디아 칩이 잘 팔리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다 좋은 게 사실 제일 좋은 거고요. 지금은 현재의 성장 동력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가장 센터? 좋고요. 예.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이 하락폭을 만드는 거는 네. 기업들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용이 조금 안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엔비디아 네. 주가가 약간 절고 있는 건 그 때문인 네. 것 같다. 그거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 센터가 그 하반기에 조금 꺾이는 건 맞는데 그 인텔처럼 과연 역성장을 할까에 대해서는 네.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지난 5월달에 그 데이터 센터용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이 이제 막 나가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아직 뭐 신제품 효과가 확 나타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 4분기 때 그런 신제품 효과가 계속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이제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멜라녹스요. 녹스? 네. 이 회사는 이제 네트워킹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쿠션 역할을 해준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센터는 이제 향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감안했을 때 하반기가 저희가 이제 하락은 하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 역성장까지 나오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에 영업하라고 해서 그냥 같이 끼워 팔려고 인수했군요. 네. 근데 그 회사가 되게 저는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으로는 멜라녹스 인수한 걸 되게 좋게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AMD는 네. 좋아요? AMD는 그런 부분 좀 약합니다. 네트워킹 관련된 게 AMD는 지금 현재 칩 부분은 굉장히 좀 강하고 네. 지금 열심히 잘 만들고 있는데 이런 약간 에코 생태계 구축하거나 그런 건 좀 아직은 부족해요. 일단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AMD는.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요. 네. AMD는 그럼 앞으로 주가가 한 단계 더 오르려면 어떤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점유율 계속 뺏어오는 게 가장 좋고요. 인텔이 안 좋아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그렇군요. 네. 네. 둘 다 사놓을까? 인텔이랑 AMD랑? 둘 중에 하나를 먹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렇게 많이 하셨고, 근데 이게 정말 이번에 확,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네. 그게 정말 이제 약간 확 벌어졌어요. 그렇겠죠. 네, 인텔은 정말 확 거의 한 20% 정도 빠지고. 둘 다 사놓으면, 알겠어요. 네. 그건 따로 한번 고민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시간 채팅창에서 네. 옵테인 메모리에 네. 대한 전망을 물어봐달라고. 아, 이게 아까 그 3DX 포인트라고 아까 제가 인텔이 약간 투자했다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시장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초기 시장이에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텔 입장에서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게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그 에코시스템 구축을 할 때 네. 그 프로세서부터 시작해서 메모리까지 한 폰의 원큐에 버티컬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걸로 좀 보고 고객이 있어요. 그렇게 변해야 되니까. 네. 근데 뭐 이게 실패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단기간적으로 저희가 엄청나게 막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ARM은 누가 인수할 것 같습니까? 아, 이 ARM 관련돼서는 이제 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엔비디아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아무리 인수를 하면은 일단 가격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RM의 몸값은. 네네. 근데 사면은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비싸게는 사지만. 네.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향후에 보는 시장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그 네. 로봇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플랫폼인 뭐 젯슨 그쪽 쭉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칩셋이 ARM 기반입니다, 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젠슨 왕 그 CEO가 원래는 CPU를 하고 싶어 했어요. 네. 네. 그분이 원래 그런 꿈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젠슨 황의 야망에도 네, 부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인수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네. 지금 산다면 셋 중에 뭐예요, 주식은? 아, 사실 가격으로 보면 인텔이 제일 싸잖아요. 네. 항상 샀지만 제일 싸고요. AMD보다는 저는 사실 엔비디아를 좀 더 롱텀으로 봤을 때는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를 계속 좋게 보고 포텐셜이 있습니다. 포텐셜이 더 위에가 더 많이 네, 뚫려 있다. 좀 더 이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긴 그림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를 좀 좋아하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나 가격밖에 안 본다. 밸류에이션만 따지겠다라고 하시면은 인텔밖에 없죠, 사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유영호 선임 연구위원께서는 다음에 언제 나오실 거예요? 2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아, 기회가 뭐 기회를 주시면 또 알겠습니다. 나오겠는데요. 예. 저보다 뭐 훌륭하신 분이 워낙 많아서. 네. 미래 에셋에?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나오시나 보겠습니다. 항상. 자, 오늘 조금 좀 시간이 늘어졌는데요. 글로벌 이슈테크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또 다음번에 또
모셔서 공부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류영호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